예산 20억 원을 들여 임진왜란 당시 모습으로 제작한 경남 거제 거북선이 13년 만에 헐값으로 팔렸습니다. 오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20억짜리가 154만 원으로 애물단지 거북선입니다. 경남 거제시 이룬면 거제 조선해양문화관 앞마당에 전시되어 있는 1592년 거북선입니다. 김태호 전 경남지사 재임 당시 진행한 이순신 프로젝트의 하나로 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난 2011년에 건조됐는데요. 애초 지세포항 앞바다에 정박해놓고 승선체험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흔들림이 심하고 물이 샌다는 이유로 1년여 만에 육지로 올라와 줄곧 이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목재가 썩고 뒤틀리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면서 거제시는 거북선 유지 보수를 위해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왔는데요. 지난해 태풍 힌남노 당시 꼬리 부분이 파손돼 안전사고 우려마저 제기되면서 결국 폐기 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거제시는 지난 2월 거북선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 일반 입찰 공고를 냈는데요. 7차례나 유찰된 끝에 154만여 원을 제시한 입찰자가 낙찰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거북선 제작 비용 20억 원의 0.1%도 안 되는 금액인데요. 만약 이번에도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거북선은 그냥 폐기될 처지였습니다. 누리꾼들은 20억 원이 150만 원이 되다니 기가 막힌다. 내 세금이 또 이렇게 살살 녹았네요. 전시 행정의 표본, 대체 언제까지 반복할 셈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